Hello everyone! 영어 뉴스 떠넘겨주는 여자 UR 교정영어 스텔라입니다. 이번 주에도 뉴스 인 레벨스로 돌아왔고요. 이번 주 뉴스 인 레벨스 타이틀은요. Mushrooms grow from coffee. 어떤 얘기인지 확인해 볼 텐데요. 제일 먼저 레벨 1 명사의 논리적인 연결을 확인해 볼 거고요. 그리고 메시지를 어떻게 이미지로 집어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명사의 논리적 연결인데요. 영어는요, 앞문장의 명사를 뒷문장의 대명사로 연결해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전개를 하는데 여러분, 이런 전개를 귀로 들으실 수 있나요? 들을 수 있으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들린다면 우리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나는 이러한 논리적인 전개를 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역시 논리적으로 말할 수 없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논리적인 전개를 어떻게 귀로 들을 수 있을까요? 언어 습득의 원칙인 듣고 말하고 읽고의 순서를 바꿔서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것들은 읽고 그리고 다시 듣고 말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즉 들리지 않는 것은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원리 되시겠습니다. 레벨 1에서는 추가 활동이 하나 더 지어지죠. 메시지의 이미지와 특히 영어를 듣고 한국말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당신이라면 꼭 하셔야 되는 이 활동인데요. 영어로 한국말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대신에 그 영어 자체를 이미지에 담아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미지 담긴 메시지를 한 방에 기억해 보는 건데요. 즉, 기억력 늘리기 신공 비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력의 단위가 늘어나면 여러분의 문장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도 늘어나고요. 여러분이 스피킹할 수 있는 단락의 길이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 즉, 우리의 미션은 기억력을 늘려보자가 되겠습니다. 레벨 1의 첫 번째 활동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명사의 논리적 연결. 정말로 영어가 앞문장의 명사를 뒷문장에서 대명사 또는 지시사 또는 정관사 더 플러스 명사로 연결이 되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실 텐데요. 첫 번째 단락에 보시면 Belgian Company 등장합니다. Mushroom도 등장합니다. Coffee Ground도 등장하는데요. 이어지는 문장에서 Coffee Ground 다시 등장. 이 Coffee Ground를 데모로 받고 이어지는 문장에서 데이로 활용해주고 있죠. 앞에 나온 Company, The Company로 받아주고 있고요. 다시 Coffee Ground 등장합니다. 이제는 이 단락의 메시지를요. 이미지화해서 모두 기억해내는 기억력을 늘려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Belgian Company 등장합니다. 이 Company는요. 머쉬룸을 기르고 있다고 해요. 근데 어디서? From coffee ground. 이미지로 딱딱딱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요. 이 coffee ground는요. leftover라고 해요. leftover 하면 잔반, 남은 음식들이죠. You have them after you make coffee. 근데 day는 뭐다? Usually waste다. 근데 dog company는요. gets 5.5 tons of coffee ground를 from cafes every month. 다음 메시지를 모두 이미지로 기억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단락에서의 논리 다시 확인할게요. Workers 등장하죠? 자, 여기는 mushroom 등장하는데요. 그 다음 문장에서 the mushroom, 다시 the mushroom, 다시 the mushroom. The workers는 다시 worker and day로 등장하고 있죠. 이 단락 역시 메시지를 이미지로 담아볼까요? Workers는 this ground를요. mushroom과 함께 믹스합니다. Mushroom, exactly, 스포죠. 포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the mushroom이 어디로? inside small bags 이렇게 백에 담기고요. 그 다음에 need 15 days to grow. 그러면 workers는 뭐한다? harvest mushroom. 그리고 나서 그 백을 empty 한다. 비워낸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요. 이미지와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단락 역시 day 등장합니다. 여기는요. 새로운 단어 등장하는데요. insulation tile이라고 해서 단열 타일, 방음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인슐레이션 타일 다시 등장하죠. 다시 뒤에서 타일스도 등장하고 있죠. 근데 이 타일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랜으로 받아주고 있는데요. 이 단락의 메시지 이미지와 함께 구체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인슐레이션 타일 등장하죠. 이 타일은 뭐예요? Protect a place. 방음 단열재 같은 것이니까 우리 a place를 protect 해주는 거 맞겠습니다. 이어지는 메시지 이미지로 채워볼까요? By 2025, 그 다음에 13 tons of tiles. Every month. 자, 이것은 plan인데요. 어떤 plan이다? To use less plastic 하는 good way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레벨 2. 중국 구문이 귀로 들릴 거죠. 자, 이 구문들을 귀로 들어보실 텐데요. 중국 구문을 귀로 쏙쏙 더 잘 듣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이미지로 기억하고 있는 그 레벨 1에서 봤던 메시지들을요. 전치사 또는 접속사 등을 활용한 중급 문장으로 나만의 문장으로 스피킹을 우선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원문과 비교할 수 있는 문장이 생기는 거죠. 자, 이제는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문장으로 말해볼게요. 이 Belgian company가 grow 한다고 했어요. Mushrooms였는데 이것이 from the coffee ground. 인데 이건 다시 말하면 coffee waste였죠. Of coffee waste after making coffee. 하나의 명사가 대명사로 대명사로 구체화됐던 만큼 저희도 최대한 구체적으로 문장을 만들어봤고요. Nearly 5.5 tons of these coffee leftovers. 가 are delivered 라고 저는 표현할게요. From cafes to the company every month. 저 나름대로의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시지 이미지로 떠올리며 스피킹 해볼게요. 이번엔 the workers 등장했었죠. workers가 mix the ground with mushroom spore 어디다? in small bags 였고요. it takes 15 days 입니다. the mushroom이 to grow 하는데 after the day 이후에 the farmers는 harvest Dumb and empty the bags totally 라고 저는 만들어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단락이요. The company는 uses the material to make insulation tiles인데요. The insulation tiles는 protect our place 라고 했고요. The company's plan 뭐냐? Of producing 15 tons of insulation tiles every month by 2025 can replace a lot of plastics 라고 저는 문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건 레벨 2 중급 구문을 귀로 들어볼 건데요. 여러분이 레벨 1에서 이미 내용은 충분히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절대로 한국말로 해석하지 않고 내가 활용했던 구문과 여기 레벨 2에서의 다른 소리에만 좀 집중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elgian company uses coffee grounds to grow mushrooms and to make insulation tiles. 이곳에서는요, uses coffee grounds to grow mushroom이라고 해서 uses라는 단어가 좀 들렸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시 to make insulation tiles라는 구문을 더 추가해 주었네요. Every month, the company collects 5.5 tons of coffee grounds, which are usually waste. 너무 예쁜 동사를 활용하죠. collect라는 단어 썼고요. 5.5 tons of coffee ground 뒤에서 또 문법 들어옵니다. which are usually waste. 확실히 저와 다르게 활용한 구문들이 저 귀로 잘 들리는 것 같고요. 계속해서 들어보실게요. Workers mix the grounds with mushroom spores and they put this mixture in small bags. put this mixture라는 표현 써줬고요. 다시 in small bags였습니다. The mushrooms take 15 days to grow. 네, 또 콕콕 집어줄 포인트죠. mushrooms가 take 15 days to grow라는 구문입니다. After they collect the mushrooms, workers use the remains to make a material which could replace plastic. 여긴 구문 구문들이 세 개 정도 나왔어요. After they collect the mushroom, 다음에 use the remains라는 단어 너무 예뻤고요. to make a material. 근데 그 material이 which could replace plastic. 구문 구문들 너무 예쁘게 잘 들렸던 것 같습니다. The company makes insulation tiles and it hopes to make 13 tons of the material a month by 2025. 호흡이 길긴 하지만 it hopes to make 15 tons of material 뒤에서 다시 메시지 by 2025. It could help solve problem with too much waste. 저는 활용하지 못했던 구문이죠. could solve problem with too much waste. 이렇게 활동하고 나면 저희는 빠르게 레벨 3에서 바로 눈으로 영어식 동사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transforming 너무 예쁘죠? collect라는 단어 들어본 것 같고요. put이라는 대신에 add라는 단어 활용해주고 있고요. and transfer 뭐를? transfer the mixture를 어디로? to small bags로 이동시킨다 라는 영어식 동사 체크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harvest 우리 활용해 주었네요. 그 다음에 reduce입니다. reduce urban waste로 해서 reduce 활용해 주겠고요. 너무너무 예쁜 동사 prioritize 너무 난이도는 있지만요. 우선순위에 두다 라는 이런 동사 체크업해 주시고요. 영어 공식이네요. 명사 company를 앞으로 Belgian이라는 형용사 등장 그 뒤에서 다시 named라고 해서 다시 수식 자 이번에는요. coffee waste인데요. 다시 수식 들어오죠? 5.5 tons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수량 형용사 잡아주는 느낌이고요. every month 어디로부터? from cafes 안 끊었습니다. across the country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죠? 이어지는 coffee ground인데요. 네, rowdy dru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유는 앞에 사실은 mix라는 동사가 있었어요. mix the coffee ground를 어디다? in a large drum에서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요. residue라는 leftover 같은 단어인데요. 수식해주죠? residue 어디?
from their oyster mushroom farms으로부터 오는 그런 잔여물들을 to create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식이 끊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레벨 1에서 명사를 다시 대명사로 굉장히 구체화하기 때문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은요, material인데 biodegradable, 생분해 가능한 material을 that can replace plastic. 플라스틱을 대체할 수 있는인데 그 메소드가 growing mushroom 하는 그 메소드가 라고 해서 하나의 명사를 형용사나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다? 우리가 애초에 레벨 1에서 굉장히 하나의 명사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3는요, 눈으로만 굉장히 빠르게 영어식 동사와 영어 공식을 확인해 봤기 때문에 바로 이런 표현들이 담겨 있는 음원으로 shadow speaking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shadow speaking만 한다고 영어로 듣고 말하기가 일취월장한다? 아니다. 일취월장하지 않는다. 그래서 교정 영어에서는 우리 이런 듣기 습관을 다섯 가지 스텝으로 가이드해 주고 있죠. 첫 번째 스텝, 공감하여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스텝, 공감하여 들은 단어를 그대로 활용해서 요약하여 말해 봅니다. 내가 요약하여 말해본 이 문장을 스텝 3, 원문에 나온 문장과 비교하며 말해보시고요. 네 번째, 눈으로 보면서 쓰면서 필사며 말하기를 해보신 다음에야 shadow speaking, 즉 한 번 듣고 세 번 말해본 후에야 shadow speaking을 진행해 오시는 게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주에 한 개씩 UI 교정 영어 스텔라와 함께 하는 떠먹여주는 영어 뉴스, 매주 함께하는 습관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week. Bye bye.